서울시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이용해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효율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소규모 대기 배출 사업장은 내년 6월까지 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써야 합니다. 전류계와 차압계, 온도계 등으로 구성된 기기를 부착하면 30분마다 데이터가 전송되는데 시는 자치구 및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배출 현황을 원격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